오늘은 뉴욕에 있는 와이너리로 떠나봅니다. 저거 저 앞에 문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가? 그냥 물인 거지? 호수 지금 물 속인 거 아니지? 물 넘친 건가? 여기 넘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나왔게 조용했어요. 위험한 거 같아. 이 길밖에 없는 거야? 무서워. How about there's a road? Need to cross the road. 나왔겠지? 진짜 무섭다. 와인 먹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진짜 무서워. 재밌어? 엄마 무서워. 엄마 진짜 무서워. 진심으로 무서워. 이 길밖에 없어. 이따 갈등 딴 길로 가서 무서워 죽겠네. 우여곡절 끝에 바사킬 와이너리에 도착했습니다. 문자로 미리 주문을 해서 픽업만 하러 왔어요. 캐시나 벤모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자 안에 있다고 합니다. Keep smiling. 따란! 이렇게 빼서. 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캐시는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되는데요. 짜잔! 네, 맞아요. 술매 와인. 응? 짜잔. 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공병은 나중에 반납하면 3불씩 할인이 가능합니다. 닫힌 문 너머로 저기 와이너리가 보이네요. 아쉽지만 코비드 이후에는 이렇게 픽업만 가능합니다. 코비드 이전에 방문했던 이곳은 분위기도 맛도 좋은 곳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은 장소인데 다른 느낌이죠? 주차를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리. 축하합니다.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악과 와인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때그때 구입 가능한 와인 리스트가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홈페이지에 와인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어요. 여기에 와인들은 다 맛있지만 저는 수맥 와인을 가장 좋아해요. 야외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에요. 음식 메뉴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타코, 버거, 아이스크림 등 매번 다른 것을 판매합니다. 자, 엄마 먹기. 라이스 여기 있어. 겨울에 오픈 시간에 맞춰봤더니 조금 한가한 모습이네요.
와이너리 맞은편 풍경입니다. 아사키 습지 지역이에요. 여기 물이 범람해서 나무들이 다 물얼음 속에 있어요. 장난 아니다. 지금은 얼어버렸지만 평소에는 카약을 하기도 좋고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들, 특히 새를 관찰하기에도 좋은 장소라고 하네요. 계절별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야생동물 정보가 적혀 있어요. 가슴속이 탁 트이는 시원한 풍경이죠. 어서 전처럼 와이너리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집에 와서 와인쿨러에 와인을 정리해 넣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수맥 와인을 즐겨봅니다. 수맥 와인은 약간의 탄산이 느껴지는 달달한 수맥 베리 와인이에요. 이상 와이너리 투어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깊은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무 심각한 거 같은데? 물이 막 차에 들어올 거 같아. 상 먹는 게 만만치 않은 거야. 다들 차 왔다 갔다 하잖아. 어디? 아 그렇네. 또 오네.